세미프리 파트 2 먼저 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백핸 뮤직. 오!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뮤직비디오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. 다시, 좋은 건 다시. 댄서분들이 지금 이렇게 다 연기하고 해주시는 거 보이시죠, 여러분들? 입 벌린 거 보이십니까? 이거 코멘터리 시비토리 아니에요. 죄송합니다, 형. 맨 앞에 인트로 부분은 시에나라는 댄서분이 만들어주신 거였는데 아, 진짜 멋있게 만들어주셔서 보실진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. 아미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. 이 곡에 아무 포인트가 많은데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.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. 안무 제작해주는 형한테 우르르 걸어 나오면서 벌스가 시작되는 순간 손 동작을 막 삭 다다다다닥 다다다다닥 하면서 하고 싶다. 그냥 이렇게 주문만 넣었는데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. 주문 제작이 아주 좋아요. 여러분 죄송합니다. 욕이 그냥 나와버리네요. 미안해요.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. 뭔가 끊임없는 그런 혼란 속에 갇혀있는 느낌을 이런 달팽이 강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. 너무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꼭 이건 써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. 아, 이렇게 다 같이 손드는 거 해보고 싶었어요. 그냥 만족스러웠다고요. 꼭 저를 보면서 뭔가 모두가 외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다른 포인트가 나옵니다. 뭔가 이 뛰어나오는 장면이 뭔가 세미프리라는 그 단어를 잘 표현해준 안무가 아닌가.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뭔가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또 멋있게 생각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뭐가 나오실지 여러분들 아시죠? 자, 두 번째 주문 제작이 들어갑니다. 여기서 2절 벌스 때 제가 랩을 하는 부분에서 노래를 못할 정도로 빡센 안무가 있었으면 좋겠다. 이목이 갑자기 집중이 되는 그런 힘든 안무를 꼭 만들어 달라. 방탄소년단 안무가 하기 힘들죠, 여러분? 진짜 힘들더라고요. 주문 제작이 아주 잘 들어가는 게 빡세게 해달라니까 진짜 약간 다 몰 것 같이 힘들게 만들어 놨더라고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겠지만 이게 보인다고? 네.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? 추가 형의 걱정도 있었죠. 그냥 뭐 노모드림 때 정도면 뭐 이해를 하겠는데 야. 몸이 그 정도가 아닌데 상의 탈의를 했다는 다음 포인트입니다. 이 댄서분들이 위에 올라가 있고 뭔가 저를 지켜보고 뭔가 날 비웃어도 멈추지 않는다는 네, 죄송합니다. 멋있었어요. 미치지 않기 위해 미치려는 것, 이거는 가사 포인트입니다. 오늘 나왔죠? 또 손들었습니다. 이게 또 주문 제작입니다. 마지막에 춤추기 싫다 했습니다. 사실입니다. 마지막에 춤을 추지 않고 나는 힘들지 않은데 댄서분들이 너무 힘든 춤이었으면 좋겠다. 댄서분들을 보고 내가 웃을 수 있는 춤이었으면 좋겠다. 주문 제작이 아주 잘 됩니다. 우리 회사. 아 맞아. 여러분들 이상한 영상이 돌아다니더라고요. 왜 이렇게 제 노래를 틀고 다들 머리 박고 계세요, 여러분들? 그거 누가 시작한 거예요? 내가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뭐 길에서 머리 박고 있고 나무 앞에서 머리 박고 있고 아니 그러려고 만든 춤이 아니란 말입니다. 아니 아미분들 발상이 다들 독특하신 것 같아. 깜짝 놀랐습니다. 네, 많은 분들이 라이라는 제 솔로곡이 있는데 그 곡을 많이 떠올려 주시더라고요. 네,
그 곡을 생각해서 만든 안무가 맞습니다. 마지막 포인트예요. 정말 뭔가 마지막 그 감정을 담은 제가 제 자신을 구원하겠다는 마지막에 의상이 바뀌었죠? 네,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샘비프리 뮤비를 봤는데요. 주문 제작이 아주 잘 들어간 샘비프리 뮤비 안무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한 줄. 아멘! 고마워요!